네, 요즘 다이어트 계획하는 분들 참 많죠. 하지만 결심과 계획만으로 안 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기구 없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 도전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탄탄한 근육, 구릿빛 피부, 강한 눈빛의 개성파 트레이너 쇼린이 씨 모셔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따라 굉장히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머리도 환하고 지금 뭐 빛이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요새 알아보시죠. 예,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워낙 또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또 네. 머리도 짧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튀는지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 다 알아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뭐 지나갈 때 그냥 저를 딱 잡더니 어떤 아주머니 분은 여기 팔뚝살 어떻게 빼냐고 그냥 한 방법 알려달라고 그러고 또는 네. 뭐 몸 어떻게 만들었냐 몇 시간씩 운동하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럴 때는 예. 그냥 막 알려주세요. 예, 알려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택시 탈 때 택시사 네.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좀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알려드리죠. 예. 요즘 최대 관심사가 남성은 근육질 못 만들기, 여성은 다이어트다 보니까 왠지 숄리 씨를 만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국민 트레이너가 됐는지 오늘 그 비결 차근차근 짚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180cm, 58kg. 180cm는 뭐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데 58kg은 잘 모르겠어요. 1996년도에 네. 제 몸무게라는 이제 키죠. 그게. 아. 네, 180cm에 58kg. 지금보다 무려 몇 킬로그램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지금 제가 95 정도 나가니까요. 와. 차이 많이 나죠. 사실은 제가 완전 멸치남이라고 하잖아요. 네. 엄청 왜소했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뭐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단 말이죠.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너무 왜소하고 사실 볼품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고 네. 예. 왜소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몸을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96년도 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 당시 때 이제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운동,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 때. 농구를 하려고 해도, 이제 친구들이, 그 백인 친구들이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는 그게, 아, 인종차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고, 몸이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자기네 편으로는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 거기서 이제 흑인 친구들이 막 근육 운동을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걸 좀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에 10끼씩 먹은 적도 있어요. 10끼요? 예, 10끼가 그냥 일반식이 아니고 막 단백질에 그쵸, 고구마를 수시로 먹으면서 몸을 만들려고 10끼 먹으면서 하루에 3, 4시간씩 운동하면서 예, 그렇게 한 4년 동안 운동을 하니까 한 20kg 정도가 찌더라고요. 4년 동안. 예, 운동만으로 예. 평생 가지고 있었던 체질도 변화된 거네요? 그렇죠. 변해요. 변하고요. 저만큼 노력을 했고 그냥 독학으로 운동을 무조건 했어요. 그 당시 때는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막 좀 이렇게 몸이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내전이 싫어서 그냥 보여주려고 일을 악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예. 그래서 머슬마니아 캐나다에 예.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하시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2004년도 5월 29일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이 왜냐면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처음에 이렇게 취미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거죠. 한번 이런 시합을 나가고 싶다. 그래서 한번 백인들이랑도 겨뤄보고 싶고 이제는 몸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네네. 그런데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운 좋게 그 당시 때 이제 스승님을 한번 만납니다. 제가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서 크리스라는 그 트레이너인데 정말 탈의실에서 저한테 아 이렇게 자세를 잡고 고구마 너 하루에 몇 그램 먹니? 그래서 나 몇 그램 먹고 그런 중요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고구마 먹으면 되고 닭가슴살 먹으면 되고 몸이 나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왔는데 그분이 영양도 딱딱 고구마 운동 후에는 250g, 운동 전에는 200g, 밤에는 100g 넘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정확한 영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리스가 하라는 대로 한 8주 동안 따라하니까 몸이 정말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2주마다. 좋아지고. 근육도 더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월 29일에 딱 그 캐나다 머슬마니아 샵을 나가는데, 네. 올해 그 신인 부분이 있어요. 22명이 출전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캐나다에선 동양인, 한인 사회에서는 그 시합을 나간 사람 없었거든요. 최초로 그걸 이루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전에 막 말라가지고
약간의 그런 차별받았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정말 생일날 큰 선물을 받았죠. 잊을 수 없는. 예. 그러면 그때 사건을 계기로 내가 이제 트레이너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1등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당시 때는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인턴십을 할 때인데 캐나다에서 제가 호텔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그렇다고 제가 1등하고 바디빌딩 선수가 돼야지 한 게 아니고 그 크리스처럼 나도 한번 영향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몸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한번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지도자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일. 그래서 졸업하고 인턴십 다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을 했죠. 선전포고를 했어요. 저는 이제 호텔 경영 쪽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트레이닝 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일부터 시작하겠다 해서 한국에 아시는 체육관장님 찾아가서 무조건 한번 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헬스장 청소 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때가 이제 2005년도거든요. 5년도에 한국에 아예 들어와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트레이너 길을 좀 시작했죠. 예,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꿈은 부모님을 따라서 의사였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꿈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의사시기 때문에 그냥 의사라고 적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고 의사 되라, 공부해라. 그래서 그냥 의사라고 적었고 중학교 때는 또 이제 공부랑 좀 멀리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또 중학교 때부터 막 춤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댄스. 또 가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춤을 추고 싶었고 또 막 무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빈 건 아니고 그래서 무술에 관심 있다 보니까 막 덤블링도 배우고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끼가 많은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돌연 트레이너가 되겠다 했을 때 부모님 반대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상당히 심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 일은. 그 당시 때만 해도 2005년도에는 트레이너로 그런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한국에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믿고 그냥 아들 믿은 게 지금 이렇게 이 길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결과로 잘 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열정을 쏟을 정도로 트레이너의 매력 뭘까요? 트레이너의 매력은 이거 같아요. 몸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몸도 이렇게 변했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서 제 고객분들이 몸이 건강해지면서 점점 몸매가 바뀌어요. 자기 원하는 옷을 입게 되고. 그럴 때 정말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의 또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바뀌면서 건강해지고 결국은 행복이에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뭐 잘 해보고 싶은 일을 아주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